이번엔 강원 고성 현장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석초 고성 양양 지역구인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석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입니다. 네, 아니,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예, 현장 부근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산불 상황 어떻게 이 의원님 파악하시기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이제 주불이 완전 진화된 상태고요. 예, 이제 잔불만 남아서 현재 잔불 진화에 이제 투입이 돼서 임원들이 잔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뭐 산불 피해 규모는 파악된 게 있을까요? 지금 85헥타르가 탔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가가 한 채가 탔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비닐하우스가 좀 탄 거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라든지 큰 민가 피해가 없이 네. 주로 이제 불행중 다행으로 산만 좀 타고 민가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피해에 불과해서 참 다행히 불행중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뭐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지자체 밤 사이에 이 산불 이 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그 이 초속 17m에 달하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불이 뭐 엄청나게 번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밤에 이 초속 한 2에서 5 사이로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그러면서 번지질 않았고 그때 때 맞춰서 저희 이제 군, 경 그리고 의용 소방대 그리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민관군이 합심을 해서 그 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 예. 잦아든 틈을 타서 이제 그 불을 좀 끌 수 있었고 그리고 네. 아침에 5시 20분경에 헬기가 이제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헬기가 이륙을 해서 예. 헬기들이 이제 가서 그 큰 불들을 이제 그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헬기가 총 39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제 물을 실어 날라가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8시에 주불 완전 진화를 선언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인원들이 들어가서 잔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뭐 1년 전에도 이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이 지금 산불과 당시 산불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작년 4월 4일입니다. 네. 그런데 4월 4일이었고, 이번엔 이제 5월이죠. 근데 4월 4일에는 나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초속 한 20m 정도 그 속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뭐, 거의 불이 날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불이 이제 그 크게 났었고요. 이번에는 네, 네. 그때보다 이제 바람의 속도도 조금 작았고, 특히나 이제 5월이라서 나무들이 뿌리에서 물을 좀 흡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남은 이파리들의 이제 물기들이 많아서 불이 그 작년 때처럼 많이 번지지가 않았죠. 네. 다행히 그 남은 잎들은 막 그 젖어 있으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잘 안 타고 밑으로만 낙엽 있는 쪽으로만 하고 이게 밑으로 많이 타가지고 불이 날아다니는 정도는 아니었고 바람 세기도 좀 그때보다 작아서 네. 다행히 이제 피해가 소규모로 그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참 궁금한 게 지금 1년 1개월 만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데 작년 4월에 발생했던 산불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좀 복구가 된 상태였나요? 아니죠. 지금 네. 그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산림 복구할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산림 복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 예, 예. 예, 아직 그 다음에 그 보상 문제가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아직 그 철거가 안 된 지역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예. 한전이 이재민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바람에 지금 이재민들이 한전으로부터 보상금을 못 받고 있어요. 예. 사실 그 이재민 보상금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행안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정부가 그 이재민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해서 예, 예. 한전이 이재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야 이재민들이 그 빨리 하루속히 그 집을 제대로 짓고 다시 지금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에 지금 살고 계신데 빨리 그 저 뭐 주택으로 들어가서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이맘때쯤이면은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지도 대책 마련이 좀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 국회에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난으로 집을 전소됐을 때 주는 돈이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네. 뭐 1,300만 원 갖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창고도 하나 제대로 못 짓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난을 닥쳤을 때 그 주민 국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가 기재부나 뭐 이런 행자부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예산 많이 든다고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인당 GDP 3만 달러씩 때 얼마는 그런 재난 지원 금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가구당 1,300만 원을 한 5천만 원 이상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냈지만 정부의 반대로 매번 좌초됐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그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그 재난 지원금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이 산불로 인해서 뭐 주민들과 군장병 한 2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네. 주민분들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처음에 대피 인력이 한 300명 가까이, 35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군인들도 뭐 대피를 했고요. 그런데 주불이 진화되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8시 반에 확인했을 때는 87명만 대피소에 남아 계셨는데, 예, 예. 그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대구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네.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대구로 다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예. 군시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거죠? 어떤 거요? 군시설이요. 아, 예. 군시설은 다행히, 예, 그 우리 그 군 장병들과 소방관들 민관군이 군 시설들을 접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불을 방어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거기 이제 군 시설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특히 탄약고들이 거기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이 예, 불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금 네. 잔불 정리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의원님 느끼시기 지금 바람은 좀 어느 정도 강도인가요? 지금 현지는요? 지금 기상청 발표로 오후에는 또 바람이 거세진다고 그래요. 아, 오후에요? 예, 지금은 바람이 지금 2에서 4, 초속 메타입니다. 초속 2에서 4메타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오전에, 그러니까 다 불을, 잔불을 정리해서 혹시나 오후에 뭐 거센 바람이 불어서 다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잔불 정리에 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안동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잔불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다시 일어나서 막 번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현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전 중에 그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다들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잔불까지 좀 하루빨리 완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